시각장애인과 노안으로 누워있는 분들을 위한 단 한 사람만 보더라도 병상에 환우가 본다든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 들려드린다든가 그러기를 바라는 가을맞이 독서 프로젝트 책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박민서 리포터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뉴스 촬영하고 네 바로 하네요. 지난 주간에 2권의 1부를 읽었고요. 오늘 이제 2부를 녹화하는 시간입니다. 2부는 신사유람단 태동, 이게 큰 제목이고요. 작은 제목은 공부가 세월을 삼키다, 죽천과 고종 임금의 밀담, 죽천의 고종과 독대 대화, 세정부 조직 통리 기무함은, 이렇게 네 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는요, 죽천 고종과 독대 대화라는 거 그거는 제가 읽게 될 건데 거기서 아니, 할아버지가 네가 먼저 읽어. 제가 먼저? 네가 먼저 읽어서 할아버지가 독대 대화하는 거를 어떻게 읽는가를 분위기를 맛을 보고 그 다음에도 또 대화가 나올 테니까 같이 도와주시면 될까요? 아니 도와주시면 안 돼. 그 왔다 갔다 하니까 뉴스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소제목은 혼자 다 읽어야 돼. 아니 조용히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빨려 들어오게 읽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저 먼저. 그렇지.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제 2부 공부가 세월을 삼키다 입니다. 무슨 공부를 과제가 이렇게도 많단 말이냐. 죽천과 월남은 태산이 누르는 것 같다. 공부로서 세월은 훌쩍 철이 지나고 훌쩍 해를 넘겨 어느새 12년이 흘러갔다. 1년 360일에 12년이라면 4320일이다. 인간이란 얼마나 사는가? 오래전 어느 날 월남은 개선되고 왔다. 잘 살아야 60년, 2만 날을 조금 더 산다. 2만 날을 사는 가운데 죽천의 사가에서 어언 4천여 날을 찬다면 5분의 1이나 된다. 그나마 장수해야 60년이지 4,50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 걸 생각하면 죽천의 사가에서 보내는 날들이 아깝기만 그럴수록 공부의 줄에 묶여 끌려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고 아침이고 다시 밤이 오는 것이다. 공부는 하나를 알기 위해 열 가지를 찾아야 한다. 책과 책이 다르고 같은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말과 해석이 다르다. 가령 여기 어떤 책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이 있다 치자. 딱 하나 그 책에 있는 말 하나만 알아서야 충성과 효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 제대로 배운 학자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라겠는가? 이래서는 왕을 불피하는 훌륭한 신하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주천은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세. 나가서 충신이 되어야지. 무식한 신하가 되거나 간신배가 되어 부안해동 똥오줌을 못 가린다면 더 있다 제대로 알고 난 후에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다. 100번 만든 말이다. 월남은 무수히 이런 문제에 부딪혀왔다. 모든 과제에는 학자의 견해가 있다. 그 견해를 자세히 보면 학자마다 다르다. 공자는 뭐라 하고 맹자는 뭐라고 하고 장자는 뭐라고 하고 노자는 뭐라 했으며 순자와 한비자의 충성과 효도에 대한 말도 다 들어보고 알아 학문의 폭과 깊이가 있어야 학자라 할 수 있다. 효도 문제뿐만 아니라 왕이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다. 정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다. 백성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고 학문의 갈래도 여러 갈래를 해석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다. 가령 백성을 다스리는 의미에 있어 백성이나 착한 것이 본능이라고 한 사람은 순자다. 그러므로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람은 맹자로서 왕도 정치 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이란 그 본성이 악하다고 한 사상에 동조한 사람은 한비자다. 그래서 한비자는 좋게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정해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치주의야 그게. 법치주의야. 한비자는 법치주의, 맹자는 덕치주의. 법을 잘 지키면 가만두고 법을 어기면 벌을 지어야 하는 논리다. 누가 맞는가?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 더 읽어보면 답이 나와. 그래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월남이 공부에 빠져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문의 수렁에 빠져 깊은 골짜기를 헤매면서 이를 풀어내자고 하는 무한대의 학문에 대한 학구적 열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태부적이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은 끝이 보지 않는다. 경한 박재근 대감은 돌아올 때마다 천천히 거기서 따옴표 있을 땐 천천히 네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 읽어 잘 읽어봐 하면서 그렇지. 책이란 책은 다 걷어오신다. 어느 날은 필요하거든 일본말을 배우라면서 일본말을 좀 안다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갖다주고 있다. 한 권도 버릴 책이 없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왕실이나 조정 심정순 유판서는 삼정순 유판서는 뭔 뜻인가요?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삼정순이라 해. 아... 육판서는 이조, 병조, 호조, 정조 뭐 이렇게 하는 게 공조 이렇게 육판서고 이게 장관이야. 그게 총리가 옛날엔 셋이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게 삼정순이야. 자 삼정순부터 시작. 삼정순 유판서는 물론 전국의 관리들은 제몸 하나 건사기에도 쩔쩔매고 있다. 그저 복지부동하고 무사하기만 하면 바랄 뿐이다. 오늘날 편하고 내일만 편하면 된다고 그날그날 하루를 잘 넘겨 넘어지지만 않으면 성공이라고 몸보신에만 정신이 없다. 이게 누구 탓인가? 모두 임금 탓이라고 하면 그 말도 맞다. 반대로 고위직 벼슬 아치의 자질 탓이라고 해도 그 말도 맞다. 임금다운 임금이 없고 신하다운 신하가 없다면 양비로니까? 그렇지 않다. 주천과 월남은 이를 임금 탓이라는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다. 임금은 하늘을 내리는지라 하늘에서 비가 오면 하늘을 탓하지 말아야 하듯 태양이 뜨고 진다고 그걸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천과 월남의 사고로 굳어져 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 탓인가? 100번 신하의 탓이라고 단정한다. 임금을 모시는 신하가 임금님에게 나라 경영, 온갖 자료를 만들어 올리고 임금의 판단을 기다리되 임금이 믿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라고 윤허를 내리시도록 해야 하는데 신하들이 사실 실력이 없다. 가령 퇴계 이양은 선조가 왕위에 올라 모든 게 낯이 설때 돌면까지 그려 국가 경영을 위한 십성장도를 올리니 10개의 성장할 그저 계획서야 십성장도를 올리니 선조가 큰 힘을 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의 장원이면 무엇하고 정승판서면 무엇했을 것인가? 나라가 닥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생각이 굴절되어 대하는커녕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것을 어이하랴. 월남과 죽천은 천하를 알고자 불철주야 늘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래서 마주 앉으면 밤을 새워 토론하기 여념이 없던 날이 수백 날이 넘어 가히 몇 날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내일을 위한 큰 그림이다. 큰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아 여전히 그리고 고치고 다시 그려보느라 세월이 훌쩍 10년이나 흘러간 것이다. 이해되겠다. 뭔 소리가 알았어? 응, 잘 읽네. 근데 이제 어려운 말은 그건 당연히 있어. 그런 건 물으면 돼. 이게 뭐 독서도 토크로 하면 좋으니까. 네. 이거 잘 읽네. 수음표와 쉼표를 간격을 잘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읽을 차례지? 네. 화면에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고 예쁘게 앉아서 너는 눈으로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억양과 음높이와 속도와 빠르기 같은 것을 네가 눈으로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읽으니까 차별이 나는구나 이런 거를 잘 알아둬. 네. 죽천과 고종임금의 밀담. 1880년 초가을 어느 날 죽천이 고종임금의 부름을 받고 창덕궁으로 간다. 해질 무렵 술시에 오라는 어명을 받은 죽천은 가슴만 울렁거릴 뿐 무슨 일로 들라 하시는지 캄캄하여 가늠치 못해 불안하다. 설마 이 독대하고 뭔가 크게 진노하시려 질책이라도 하시려는가?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을까?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한다. 14년 전 별시에 합격하고 12년 전 월남을 수하로 삼은 후 경상좌도 암양서로 나갔다가 돌아온 일부터 돌이켜보는 죽천이다. 그 후
정오품, 승종원, 승기로 1년 있다가 보덕, 세자, 시강원, 한직에 1년 있었고 현재는 종이품 참판의 벼슬자리에 있으나 전념하는 것은 월남과 함께 사가에서 미국을 배우고 아라사, 러시아와 일본, 천국을 공부하며 충직한 신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전하다. 하여 월남과 의기투합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죄라면 죄일까 별반 잘못한 것이나 꾸중들을 일은 없다는 것이 죽천의 생각인데 왜 들라 명을 내리시는지 모를 일이다. 혹시나 자네는 언제까지 사가에서 한눈만 팔 것인가 하고 한눈을 판 게 아닌데 혹 전하께서 호통을 치시러 부르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네 그러려면 보덕이고 부천관이고 참판이고 다 내놓게나. 사가에서 공부한답시고 지금 월남이란 젊은이하고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걱정이다. 불안, 불안. 걱정의 먹구름이 엄습해 들어온다.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죽천은 애써 불길한 생각을 지우고 있다. 지워지질 않는다. 구태여 문책을 받는다면 죽천 자신의 과오가 아니라 4년 전 세상을 떠난 환재, 박 교수의 개화파 활동이라 할 것이다. 신정왕후 조대비의 측근 이의원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흥인군 대원군의 형 흥인군이 좌의정이며 환재는 우의정이 되었다가 불과 1년도 못되어 판 중추부사로 자천당한 것과 연계되어 환재는 개화파의 온상을 제공한 사랑방 모임을 가졌었다. 이것이 엉뚱하게도 모반이라면 모반이라 하여 책망을 받을 일일지도 모를 것이나 이는 벌써 4년이나 흘러간 묵은 얘기이며 죽천에게는 조불벌되는 환재의 성향이 있다는 것 정도일 뿐 질책당까지 당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 세국을 주장하는 수급파 대원군이 하야 한 이제 와서 새삼 문제된 일도 아닌데 웬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렇다고 벼슬을 종이품에서 정이품으로 올려주겠다 할 턱은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밤에 부르실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편전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밤에 들어오자오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밤에 편전으로 혼자 들어오라 하시는 예는 듣도 보도 못한 죽천이다. 점점 가슴이 울렁이고 뛴다. 중전 민자영 명성황후가 동석해 고정이 죽천을 맞는다. 네, 죽천과 길이 할 말이 있으니 이내가는 물러가 있거라. 고정은 진지하다 못해 숙연하여 엄숙한 위험이 오늘따라 더더욱 무겁다. 어서 오세요. 내관이 물러가자 명성황후가 입가에 웃음을 띠며 입을 열지만 감히 올려다보기에도 기가 눌린다. 죽천, 예 전하. 좀 더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오. 이제야 입가에 띈 고정의 웃음이 죽천의 눈에 보인다. 종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직도 긴장이 풀지 않아 양어깨가 무거워진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명성하고가 안심을 시켜주고 고정이 입을 연다. 네, 기회를 만나면 환재 박 교수를 중히 쓰려 했으나 그만 연로하여 이미 세상을 떠나셨기에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환재가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이 말은 환재와 만나 상의하고 환재에게 천거하라 하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그간 아버님 대원군의 일로 혼돈하여 이제야 죽천을 불렀소이다.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으나 잠시만요 할아버지. 늦은 감이 먹는 감이에요? 늦은 느낌. 아 느낌을 한문으로 감이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있는 거 보면 빨리 가는 데는 엄청 빨리 가지. 네 스키 이런 어떤 데는 막 그냥 훅 가고 어떤 데는 찬찬찬가 그 이유가 있어도 왜냐하면 그리는 게는 상대방이 들었을 거라는 걸 확인을 자기가 하고서 다음 말을 해줘야 되거든. 이 말은 못 듣겠다 싶은 건 머물러 줘야 돼. 그게 조심해야 돼. 자, 이어서 고정이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
이내간 어디 있느냐? 예, 전하. 어찌하여 멀리가 있으라 하였거늘 가까이 서 있느냐? 호통을 쳐 하고자 하는 말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안 되겠소이다. 이 일은 음성이 차분하시니 중전께서 나 대신 죽천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명성왕후가 입을 연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는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이기에 자리를 이렇게까지 물리고 물리시는 것일까? 죽천의 가슴이 동교동치고 있다. 애써 타인하기가 힘들 지경이다. 마침내 명성왕후가 또렷하고도 차분하게 말한다. 죽천께서는 오늘 하시고자 하는 전하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마마. 영문을 모르지만 지당하는 응답이다. 이 일은 전하와 죽천만이 알아야 하는 비밀입니다. 하자 고종이 거둔다. 네, 경암, 박재근, 죽천의 부친, 강압판관. 경암에게도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어 명성왕후가 말을 받는다. 이제야 아버님의 세력들이 좀 찾아들었습니다. 죽천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님은 나라의 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해오셨습니다. 척화비를 세우면서까지 서양인 양위를 거부하셨고 그런 아버님의 뜻에 따르는 조종실로들의 길로 인하여 나라 전하께서 심중에 가득 찬 뜻을 펼쳐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늦었습니다. 죽천은 아직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제는 조선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네덜란드 화란도 좋고 불란서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빗장을 쳐도 밀려오는 외세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도를 막을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마치 바람을 막는다고 하는 짓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람을 막지 못한다면 조선의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조선도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죽천께서 조선의 문을 여는 일에 앞장서서 전하의 뜻을 펴 나라를 발전시키는 빗장을 열고 푸는 열쇠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느리다. 중간중간 말을 쉬기도 한다. 말이 편하고 안정되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입가에 말이 흘러나가려 하는데 참고 듣는다. 중전의 말이 이어진다. 여전히 말이 느려 서둘지 않는다. 참으로 침착하시기도 하구나. 죽천은 중전과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의지가 확고함을 느끼게 한다. 둘이 고종, 둘이 무슨 교감이 오갔는지 이번에는 고종이 말을 읽는다. 그래서 죽천께서 일본을 다녀오면 어떨까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의? 죽천이 내심 놀란다. 전하께서 낮은 자신에게 상의라는 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전이 거둔다. 물론 전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명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러기보다는 긴밀한 교감이 오가야 하겠기에 상의를 해보라고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 어인 말씀이신들 소신에게 내리시면 되시옵니다. 상의라 하시면 가당치 않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전하와 소신이 상의라 하시옵니까? 아닙니다. 상의를 하시려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고종은 입가에 긴 웃음을 띠며 바라보고 중전은 말을 계속한다. 먼 나라 서양까지 가서 문물을 보고 배워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일본이 얕습니다. 통역원, 통사 자원도 일본이 낮고 거리도 가까운 데다가 죽천께서는 이미 일본 문물이나 말에 어느 정도 근접한다는 얘기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비로소 죽천이 입을 열었다. 미국이건 유럽이건 명을 내리시면 어찌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소신 미력 하나마 어디라도 줬사오니 명만 내리시옵소서. 압니다. 일찍이 열아 일기나 북학의에 통달하셨으며 일찍이 문호를 열어야 나라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직시하고 사가에서 어떻게 공부에 전념했는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죽천께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죽천은 전하의 뜻이 무엇이며 그러니 어떻게 해야 전하의 뜻에 부합할지에 대해 상당 부분 갈파할
분이라는 것도 알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하시면 소신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를 하명하여 주옵소서. 먼저 조천의 뜻이 어떤지부터 생각을 말해보세요. 감히 어찌 소신에게 뜻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소신은 그저 명을 따를 뿐이오니 전하의 뜻만 하명하옵소서. 아닙니다. 우리 세 사람의 뜻이 맞아야 합니다. 전하의 뜻은 긴 말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는지요? 예, 알아는 듣습니다. 자, 다음. 다음, 죽천의 고정과 독대 대화. 그렇다면 죽천께서 처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합당한 뜻을 위해 전체의 틀을 찾아야 합니다. 짜셔야 합니다. 첫째는 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다음은 누구를 데리고 어디를 갈 것이며,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전 과정을 공리해서 전하께 주청을 올려 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단, 모든 일은 아직도 개화를 반대하는 아버님의 세력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즉답이냐 즉결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나 즉답이나 즉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시 대답하거나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 그래. 제안이나 즉답이나 즉결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달포 정도 기간을 드릴 테니 지금부터 돌아가거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시라는 겁니다. 전하께서는 죽천을 믿습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도 많지만 이 일에는 죽천이 적임자이며 저도 전하의 뜻을 받을 최적임자는 죽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죽천의 즉흥 소망이나 한마디 해보십시오. 명성황후의 침착함에 거기 빨랐어. 네? 거기서 그 말이 끝났으면 이제 해설로 들어가니까 조금 띄워야 돼. 네. 명성황후의 침착함에 죽천이 놀라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갑작스러운 함행에 머리가 풀리지 않는다. 전하, 소신은 실은 뭐예요? 소신 실은 꿈도 못 꾸고. 아, 소신 실은 꿈도 못, 아, 그러니까 나, 아, 실은 그때 그 실은요. 사실은. 전하. 소신은 작은 신하 뜻이고. 작을 수 사람인. 전하 진짜. 전하 소신은 실은. 아니요, 은자를 넣으면 그 말이 안 돼. 은자 써 있는데요. 아니, 소신 실은이지. 전하 소신 실은 꿈도 못 꾸고 전하 앞에 왔기로 지금은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늘 전하의 하명에 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움직일 수 없는 하늘 것이 없사오나 확고한 소신입니다. 아, 그래요? 압니다. 그래서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 열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좀 더 생각나는 말을 해보시오. 소신 미력하오나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문을 열어야 강해진다는 것이며 둘은 열되 잘못 열어도 안 된다는 소신입니다. 잘못 연 다음은 나라를 빼앗으려는 외세와 우리와 통상하여 상부 상조 공리 상생하기를 원하는 외세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리 긴생으로 착 거기는 빨랐고 들어가는 게 편리기생이라고 읽어야 돼. 편리기생으로 착취를 위해 가면을 쓴 외세와 호혜평등으로 피차 번성하기 위한 통상이라면 누구든 반기고 교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고 다 거부할 게 아닌 것은 그들의 인격과 국격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피차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는 교류를 분간하여야 하고 일방적 침탈로 국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속내를 가지고서는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 백성을 짓밟는 악성 국가를 잘 판단해서 현명한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그들의 과거 역시나 현재를 보아 상당히 과거 역사나 현재를 보아 상당히 위험한 개방 대상국이라 생각합니다. 임진년 외란으로 잃은 선조의 영령들이 축복하지도 않는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기왕에 4년 전 광화도 조약으로 맺어진 지정학적 입지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상당한 개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1차로 일본을 지목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혹 아니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참에 전하께 터놓고 미리 말씀을 올리십시오. 하지만 전하의 지목에 동감합니다. 늘 상국인 줄 아쉬운데 그렇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드러낼 일이라 하겠으나 국제관계에서는 드러놓고 직설적으로 특히 불편한 상대국의 경우에는 쉽게 좋다 나쁘다 아니다 노골적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며 특히 대일 관계에서는 속내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슬기를 발휘할 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엔 전하께서 일본을 지목하신 것은 그들에게 우리는 적이 아닌 동지라는 인식을 줄 것이므로 저도 찬성입니다. 아마 열정적으로 많이 보여주려 할 것이고 앞서 받은 서양 문물을 자랑삼아 전달해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을 선택하신 것이 옳습니다. 우선은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면 일본을 돌아보고 난 후에 은밀하게 우리의 노선을 그 후 다시 정하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소이다. 일본은 26년 전 미수호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우리는 나라의 문을 벌써 근 60년 세월 걸어 잠가버려 100년이나 뒤쳐주고 만격입니다. 늦었지만 아버님께서라도 바로 문호를 개방하셨더라도 많이 달랐을 일을 더욱 완고하셨으니 따지고 보면 국력이 약하기 그지 없건만은 아직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버님과 그 세력들이 많으니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습니다. 자꾸 세월만 가고 있어 불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천천히. 네. 죽천의 고조부벌이 되시는 여남이나 고령 탓에 중히 쓰지도 못하고 타기한 환제의 생각이 모두 옳았어요. 이제라도 죽천이 나서서 나라를 강하게 세울 방향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는 죽천이라면 뜻이 통할 것을 이미 믿어왔습니다. 죽천께서도 아니요 이번엔 죽천이 아니요. 네 제가 모르고 죽천을 빨리 했네요. 빨리 갔어. 중년께서도 죽천을 만나면 이렇게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특히 중전께서 죽천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실은 먼저 추진을 했답니다. 추진 아닌데. 추천을 했답니다. 추천을 했지. 네. 전하 소신 청원치 못한 광연으로 아웃고 전심을 다 바치겠사옵니다. 그러세요. 늦었지만 중요하게 이를 때도 없음에도 게다가 일을 내놓고 하지도 못하니 복잡하여 책무가 막중하십니다. 이제는 아까운 인재들이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나라 일의 제목으로 쓰셔야 마땅합니다. 아직은 젊으시오나 죽천보다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닙니다. 어릴수록 개화에... 그 말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네. 거기는 이렇게 죽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는 안 됩니다 소리를 아닙니다로 한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 아직은 젊으시오나 죽천보다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젊으시오나 죽천보다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어릴수록 개화의 적응력이 앞섭니다. 그러니 최영장자는 죽천이 하시고 심지어 20세나 15세 안 된 청년이라도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과감히 참여시키세요. 실제로 윤치원은 이때 16살에 여기 가 일본에를. 왜? 일본에 여기 저 죽천이요? 아니 16살에 윤치원한 사람을 데리고 가. 20살짜리를 데리고 가. 젊은 아이들 중심으로 꾸려가는 이제 개화파의 움직임이 임금하고. 월남은 안 들어가요? 월남은 나이가 많아 이제 이들에 대면 죽천보다 9살. 월남 가지. 지금 그 얘기를 월남 이야기를 해가는 중이야. 첫째도 둘째도 사람을 잘 쓰셔야 합니다.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전하, 이를 데 없는 성명으로 소신을 깨우쳐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감음하음이 하늘 같습니다. 하오나 채용 장자로는 소신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굳은 천천히 사람이 해라. 네, 나이가 많아도 젊은 머리가 많습니다. 환제 조부님의 경우는 70세가 되어서도 개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으니 말입니다. 뛰어서.
그렇기는 해요. 그건 그렇기는 해요. 다만 주천이 인솔자의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 60이라도 주천의 아랫자리에서 일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조전의 신정부 통리 기무화문이 12개의 사사로 되어 있으니 그런 규모로 짜야 할 것입니다. 각 사의 대표는 모두 주천의 지위를 받아랍니다.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안 묻고 넘어가? 네? 여기 안 묻고 넘어가? 여기 뭐죠? 의문 나는 건 묻고 가야지. 아, 사사가 뭐예요? 사사도 있고 그 앞에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게 있잖아. 아, 통리기무화문. 저희 통리기무화문 처음 듣는 말은 묻고 가야 돼. 왜인가 하면 독자를 대신. 근데 여기에요. 통리기무화문 새 조직이라 써 있어서 그냥 새 조직이라고. 이해했어. 그 너만 이해했지. 독자는 새 조직은 안 읽었으니까 이해 못하지.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어린 독자들,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것은 정부 조직을 의정부에서 직제를 새로 만들었던 정부 조직 이름이고, 사사라는 거는 일하는 지금의 교육부, 문교부, 체육부, 외무부 같은 부를 12개를 나눠서 사라고, 사사라고 한 거야. 이런 거는 설명을 듣고 가야 돼, 어린이하고 읽을 때. 물어야 돼. 물으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나고 다음 자로 넘어가거나 해설로 넘어갈 때 간격을 상당히 띄워줘야 돼. 그래서 쫙 붙여서 읽고 막 이래야 돼. 자, 그 다음. 알아듣습니다. 소신을 중히 쓰시려 하심에 열과 성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누구 말인지 그 감을 잡아요. 질렸어요, 나는. 그러면 중전이 여기서 질렸어요, 나는 할겠어. 주천이에게서 왕했지. 질렸다, 이거. 이걸 자세히 다 쓰면 책이 재미가 없으니까 독자에게 맡기는 게. 질렸어요라는 누구한테 질렸을까? 딱 들어보면 알잖아. 대원군과 세국파들한테 질게요. 꼴통들한테. 아하. 그 말을 지금 입을 여는데 이렇게 여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말하는데 질렸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질렸어요, 나는.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만 무시하고,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만 최고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옳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개혁파야, 개혁파. 젊은이 중심, 어린이 중심, 미래 중심. 자, 질렸어, 시작. 질렸어요, 나는.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만 최고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옳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른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가 죽고 오기가 불타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띵박질해도 젊어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가 봐요. 물론 목숨이 죽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해가지. 네. 고종이 도둑처럼 말을 흐린다. 전하, 밤이 늦었습니다. 오늘은 잊지 마시고 다시 부르시지요. 돌아가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구 말이야? 중전. 그렇지. 하하하. 왜요? 내 말이 심했습니까? 아니옵니다. 어른 대접을 제대로 올려야 한다는 뜻인 줄 압니다. 생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는 뜻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전이 결례가 되었다고 느끼는가 보다. 저는 괜찮사오나 전하께서 침수를 드셔야 하는데 그것이 저될 뿐이옵니다. 사실 나는 밤을 새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오늘 주천을 부르기에 앞서 많은 생각을 해왔으니까요. 내 뜻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이만 돌아가시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출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달포라고 해야 짧습니다. 근데 달포가 며칠이에요? 달포는 한 달하고 반을, 한 달 반을 줄여서 달포라고 하는 거예요. 달포라고 해. 그러니 멀어도 이전에는 자주 들어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자가 빠진 문장이 안 돼. 그 이전에는 자주 들어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오면 안 되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감이 그렇게 말을 빨리 하지는 않았을 거야. 명성하고도 거둔다. 잘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도 잘 세우고 사람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주천이 세운 계획이라면 능 갖고도 받는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늦었으니만 들어가 보시지요. 한 7일쯤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구종이 급히 말을 막는다. 아, 가만. 하나만 더 알고 가십시오. 이번에 일본에 가는 것은 조정에서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할 것이나 그렇다고 과거 통신사나 수신사처럼 공식 방문단이 아닙니다.
안 물어? 왜? 안 물어? 지금 물을 했는데 지금 코 막혀가지고요. 뭐 물을 거야? 제가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과거 통신사라고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통신사는 이제 우리의 문물을 전해로 주러 가는 선비들이야. 학자들. 근데 수신사는 뭔가 받으러 가는 거야. 배우러. 그거 통신사와 수신사야. 그처럼 공식 방문단이 아니다. 통신사, 수신사가 중요한 역사 단어야. 다음. 공식 방문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는 게 뭐야? 누가 알면, 누가 알면, 아무도 모르게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야? 비밀리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알면이란 누가 알면 안 된다는 얘기, 나라 안이 시끄러워진다는 얘기요. 네. 개방을 위한 사전 시찰 겸 검문단을 보내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조정과 무관한 개인 방문단으로 아무도 모르게 가야 합니다. 인원은 주천에 필요하는 만큼 계획을 올리세요. 그때 또 상의합시다. 상의 또 상의하라고 한다. 상의. 또 상의 또 상의하라고. 상의. 상의 또 상의라고 한다. 신하가 감히 전하와 상의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런데도 상의라고 한다. 주천의 가슴이 멍하다 못해 얼얼하다. 고종은 이럴 정도로 이번 일에 정치적 명운을 겨운 것이다. 이제 할아버지시네요. 다음. 예, 다음입니다. 새 정부 조직 독립임무 아문. 죽천이 돌아간 후 고종은 자리를 뜨지 않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은 채 중전과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전하, 이제 그만 침수에 드시옵소서. 중전도 손뜻 자리를 뜨지 못한다. 죽천은 개화의 피가 흘러 잘할 것이 옵니다. 혹 우려되시거든 전하께서 일본에 보낼 인사들을 선임하여 죽천과 상의하세요. 그 점은 죽천이 하는 게 낫다고 보여. 봐요. 일본은 서양 문물을 많이 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다녀와서 올린 일동기유나 수신사 일기를 봐도 그렇고 작년에 다녀온 김홍집이 올린 중국인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 1권 일권참조와 같은 책은 우리나라에 값진 교훈입니다. 이번에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대해 중전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출발은 내년 봄이나 돼야 할 것이고 다녀오면 내년 여름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새로 편지하신 통리기무아문의 의정부 이전의 서정부 조직 통리기무아문이 잘된 조직입니다. 대원군 아버님은 납득차라 하시겠지만 12개 사 현재의 각 부의 해당을 완벽하게 보완하시면 우리나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천은 개화 사상이면서도 온건 개혁파여서 분명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맞아요. 아버님은 지금 우리를 순한 눈으로 보지 않고 계십니다.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고르고 보신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동조하는 구신들의 입방아가 청년들의 길을 꺾고 심지어는 임금인 나의 기도 꺾지 못해 안달입니다. 전하, 그들은 존경하고 받들 대상입니다. 조선의 전통이 잘못된 것은 연료하시면 편히 즐겁게 사시도록 모시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라고만 가르쳐온 구습입니다.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는 하늘을 두고 열 가지냐 백 가지냐를 생각하는 방향 갈래가 적고 많고 많은 사고의 폭넓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전하의 보령이 28이나 되셨습니다.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고도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린 주상이라고 그저 내려만 보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척신들이 그분 말을 따를까 전하의 영을 따를까 하다가 권세의 줄을 잠실만 잡으려 하여 나라가 북밭처럼 돼버렸습니다. 친정선포 자체가 늦었습니다. 경복궁을 떠나 창덕궁으로 오시기 한 달 전이면 내가 21살, 22살 때입니다. 22살이면 민가 백성에도 이미 장가고 7, 8년이 지난 나이입니다.
거기에 서운하시다고 양주에서 운영궁으로 몸을 달구시며 경복궁 창덕궁을 못 믿어 하시니 내가 눈청아래서 어찌 길을 펴겠습니까? 마마마의 대왕대비전과 쌍불을 켜고 자기 사람을 내치면 두 분이 다 눈을 치뜨고 불만하시니 조정 대신들의 임명을 눈치 보여 어찌 어디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거 마지막 장이네. 나머지 미소가 이거. 그러니 삼정순 유판서를 비롯한 아버님이 만든 대전 회통이 큰 대자하고 뭘까요? 이게 법전자야.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꿨어요. 그 대전 회통이에요. 이게 대전 회통이 여기 까만 거 두껑기게 대전 회통이에요. 대원군이 만든 그 법전이 법전. 이렇게 하고 열려지고 시커먼 저 두꺼운 거. 이게 일본말로 됐어. 이거요, 이거? 꺼내봐봐. 제일 두꺼운 거 아니? 아, 이거 아니? 이거 대전, 진짜다. 여기 진짜 똑같이 대전 회통이라고 써 있어요. 잡아당겨 저쪽을 열어. 저쪽 문을 열어. 아니, 저기 이거 지금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문을 열면 꺼내기 쉽지. 네. 이게, 여기. 이게 대원군이, 이게 법전을 새로, 이건 일본어판이야. 한글이 아니야. 한문도 아니고 일본어.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근데 그 대전회통이라는 게 뭐라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전이요. 대법전? 헌법으로서 법책이요, 법책. 그럼 전부 다 일본말로 돼 있지? 이거 모른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벼슬자리는 누군 얼마고 월급은 얼마주고 차례가 누구고 모든 벼슬 이름이 여기 다 있어. 이거 읽을 줄 아세요? 할아버지는 이걸 보지. 여기는 이자에다가 위상자에다가 날일자 아니 일자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대전회통을 보면 네. 제일 높은 것이 높은 사람부터 차근차근 있어. 왕은 없고 이 할아버지가 왜 지난번 다니면서 그런 거 풍경에서 가르쳐줬잖아. 네. 그런 게 다 여기에 다 그거 서열이 다 있고 그 사람은 뭐고 뭐 다 있어. 네. 이게 대전회통. 대전회통 사이 다시 읽어봐. 네. 대전회통. 근데 여기 당시 헌법 정부조직 법전이요, 그죠? 네. 대전회통을 또 바꾸신 것은 잘하십니다. 아버님이 만든 대전의 통을 또 바꾸신 것은 잘하는 지일이십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 통리기무함부터 해볼게요. 통리기무함원의 12사는 빈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벼슬 자리 이름까지 다 바뀌니까 굳어버린 세도 벼슬 의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벼슬이. 벼슬 이름을 다 바꾸니까 누가 장관이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권력 권세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개혁을 하는 게 개혁이라 그래. 그걸 개혁. 다 바꾸는 거예요. 혁신. 요즘에 혁신이지. 새누리당에도 혁신위원회가 있고 저 새정치에도 혁신위원회가 있어. 그 혁신위원장이 뭐 경기도지사 하던 김문수 지사가 혁신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게 그 혁신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 이로써도 완벽하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일본에 주천을 보내 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실무에 대해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관할 부사 명칭보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천이 잘할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막득찬하 하시니 전하의 탁월한 통치를 보시란 듯이 갖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책봉한 세자에게 물려준 전하의 값진 유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중전을 믿으니 나도 주천을 믿습니다. 내가 손수 사람을 가려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주천이 가려내면 아마 나라의 틀을 잡고 자료는 내가 찾는 것보다 나을 것으로 봅니다. 나라의 틀을 잡을 참고자료는 잡고 잡을이 아니라 나라의 틀을 잡을 참고자료는 내가 찾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일본의 외가 일본의 비밀리에 그 뭐지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고 거기 일본에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는가를 가서 보고 오라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앞에 공부하지 않는 나라 조선이라고도 써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렇지.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원래는 통신사를 보냈었던 나라거든. 네.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 우리에게 뭐 책도 받으려고 그러고 학문도 받으려고 그러고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절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가면 막 6개월씩 머물렀어.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통신사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일본에 가면은 아주 그냥 예수님 맞이하듯이 막 대환영을 했던 나라가 일본인데 네. 왕실이 허약해지고 중전
외척 정치가 되면서는 일본은 아니 같이 안 읽었는데 외척 정치가 되면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이제는 일본은 명치 순위로 나라가 확 바뀌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배우러 가는 거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나라가 됐는가? 걔들은 총도 만들고 막 함선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만들고 이제 가는 거야. 그 가는데 이때 이제 이 가는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죽천 박재양을 불러서 누가 갈 거냐 골라라. 근데 박재양은 모르고 그냥 죽천이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박정량 그렇지 죽천이 죽천 박정량 죽천 박재양을 불러서 죽천이 골라라 사람을. 네. 어디를 가서 무엇을 배울지. 나는 대원군 우리 아버님이 하도 억누르고 있으니까 수급파들이 나는 나가도 못하니까 나의 대신 잘 배워가지고 와라. 이래서 비밀리에 만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통리기무아문의 각 부서가 있지. 우리나라는 지금 17부 예, 3처 17청이야. 네. 뭐 교육부 문화부 체육부 뭐 이런 식으로 복지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무슨 산림청 무슨 청 문화재청 뭐 이런 농진청. 근데 이때는 이제 12개 사를 만드는 거야. 사사를. 네. 그럼 여기 보면 뭐 있어? 얼핏 그냥 보이는 데까지만 보면 글씨 사대사고 교린사 그리고 또 군무사 변정사. 그건 뭐 하는 건데 그 하나씩만 불러줘야지 설명을. 네. 뭐 불러드릴까요? 거기서 알아듣는 거예요. 통리기. 그러니까 사. 통상사 통리기왕은 있는 거. 아니 그 그렇게 말고 1. 사대사 하면은 요 중국 사신 파견 대첩 애교를 맡아본 관청 이렇게 읽어줘야지. 이런 사가 많이 있을 때 12개 사가 있잖아. 어학사. 그러면 맨 밑에 어학사 하면은 아 이거 안경이고 문자의 언어 해석 및 번역. 그리고 뭐 전선사 이것은 뭐 이용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뭐 기계사 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정부 조직을 새로 했다 소리야. 다음에는 3년 만에 귀향이네. 누가 3년 만에 귀향이지? 귀향은 고향에 돌아가는 거지? 네. 누가 귀향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천. 일찍은 월남이 살자니까 월남이 귀향했지. 아 그래요? 그렇잖아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가서 3권, 4권 읽어가지고 와. 네. 다음. 어디 있어요? 책이. 이거. 이걸 가져가야지. 3부, 4부 읽어보려니까. 이거. 아. 아빠 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빠 거는 그거는 4권이요. 애플에서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아빠는 4권 읽었어. 한참 쉬었어. 자, 인사하고. 네. 가만 있어봐. 내가 먼저 인사드리고. 에, 장애인과 노인.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 환우 여러분들 언젠가 이거 한번 이제 만나게 되면 계속 보시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제2권 가운데서 제2부를 박미소 어린이와 같이 읽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는 대로 꼭 와서 책 읽기 하겠습니다. 많이 늘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 머리띠 있잖아요. 제 머리띠는 제 머리띠를 안 가서 산 겁니다. 저는 농수산물이 아닙니다. 거기 농수산물이라고 써있는 게 보일라나? 우리 농산물이라고 할아버지가 인치로 머리 넘어와서 해놓은 건데. 네. 자, 됐어.